네, 오늘 전문가들 하락장을 예상을 많이 하고 있네요. 하락이 4명이고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선익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캠트로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비올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KG 모빌리언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의 윤정식 이사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카지노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2480선에 올라와 있는데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네요. 아무래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전일은 한국 증시가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500선에 대해서 한결 또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미국 증시가 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서 좀 재차 좀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시장은 뭐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다 보니 다른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의 매파적인 흐름들이 좀 더 강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어느 정도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달러를 강세화시키고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지 못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근거로서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개선세가 뚜렷하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연준에서 중요하게 체크하는 기준점인 물가 상승과 고용 지표, 그중에서 고용 지표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높은 발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최근 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103.3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최근에 101포인트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약세가 좀 더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 좀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거에 더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핫한 이슈인 AI 관련된 종목들이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상황이고 구글의 또 발표에서 AI가 좀 실망스러운 좀 대답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좀 거품이 좀 빠지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하락이 우리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2500선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때마침 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어떤 전략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저는 장 후반만 하더라도 2500을 단숨에 뚫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그리고 구글이 이 AI 관련되어 있는 바드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공개했는데 굉장히 좀 적절치 못한 답변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적절치 못하다라기보다는 틀린 답변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뭐 테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이어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밀렸다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꺾인다든지 계속해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오늘은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2450포인트대를 지지라인으로 본다면 이 수준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서 우상향의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매매해 본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올해 어떤 종목군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 잘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접근하신다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장이 될 거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뭐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OLED 증착 설비를 좀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형 OLED 증착기에 있어서는 좀 세계적 1위 업체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300mm 웨이퍼 양산에 대한 유일한 업체로서도 좀 경쟁력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XR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주가는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일목균형표 상으로 구름대를 좀 돌파하면서 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23,000원짜리 돌파해서 25,000원 선을 좀 향해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자사업부와 화학사업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사업부나 화학사업부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공략하고 있냐면 뭐 자율주행이나 디스플레이나 무선충전 쪽에 대한 사업 공략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 시장에서 많지는 않지만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 캠트로닉스가 가지고 있는 뭐 차량 사물 통신이라고 해서 차량과 사물, 차량과 뭐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력을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개발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온 기사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애플의 OLED를 납품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 2024년도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캠트로닉스가 가지고 있는 OLED 공정 중에서 식각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화학사업부에 있는 식각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저점대에서 올라서고 있는 저점대에서 돌아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주가를 매수하기에 크게 부담되지도 않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 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실 경우에 2023년도 내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뭐 끼와 그리고 외형 성장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님도 OLED 관련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캠트로닉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